보이니? 코드 바꾸는 속도가 느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해봐. 지난번에 배운 게 C 코드랑 G 코드잖아, 그지? 그러면은 요거를 연속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지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, 메트로놈으로 활용하면 더 좋고. 메트로놈 뭔지 알지? 지금 한번 연습해봐. 그래, 잘 됐네. 다음 주 보자. 예, 안녕하세요. 해피엠입니다. 이번에는 기타 녹음을 해볼 건데요.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쿠스틱 녹음을 할때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스테레오로 녹음하면 훨씬 좋은데, 후반 작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, 좀 급해가지고 마이크 한 대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의자가 좀 많이 삐그덕거려요. 그래서 다른 의자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훨씬 낫네요. 보통 그 기타 녹음할 때는 12번 플랫 쪽에 마이크를 많이 대잖아요. 저는 요 기타가 그 저음이 좀 많은 기타라 가지고 저는 12번 쪽에서 헤드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준비는 다 됐고요. 이제 실제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잘하네. 계속 그렇게 하고 속도 조금씩 올려봐. 잘했어. 계속 그렇게 하고 다음 레슨 때 보자.